안녕하세요, 리치리씨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기가 막힌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에게 24K 제가 가장 추천했던 백을 소개하려고 왔습니다. 바로 짜잔! 얘입니다. 예. 자, 얘 가로 길이 25, 세로 17, 그리고 폭이 6. 이렇게 되는 턴락 플랫백입니다. 턴락 플랫백. 그러니까 이름은 없어요. 이름은 없고, 어, 이거 클래식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클래식백하고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클래식백의 장점을 다 가져가면서도 가격적인 부분이 아주 좋다라고 제가 칭찬을 많이 했던 백입니다. 그래서 꼭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얘가 클래식백과 또 다른 점 빠르게 보겠습니다. 먼저 스티치 부분이 이렇게 있어요. 클래식백은 이런 스티치가 없죠. 여기가 각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각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보시면 옆에 옆 모양도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하부도 다르게 생겼습니다. 네. 얘는 뭐 물건을 넣으면 여기가 펴지는 그런 아이예요. 클래식백은 원래 모양이 잡혀져 있는 아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모습도 좀 보겠습니다. 뒷모습 보시면 이렇게 클래식백보다 조금 더 크게 포켓이 나져 있습니다. 되게 더 편리하죠? 그쵸? 뭔가 단점을 보완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클래식백보다 더 크게 이렇게 뒷포켓이 있다. 굉장히 좋습니다. 체인은 은장입니다. 그래서 얘 모델명이 AS4490. 그리고 블랙이고 은장이고. 그쵸? 캐비어입니다. 지금 이 체인은 클래식백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 내부는 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턴락 부분도 똑같아요. 열어서 열면, 자, 열면 클래식백은 보통 버건디의 내부로 더블 플랩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그냥 더블 플랩이 없습니다. 플랩이 없고 그냥 바로 이렇게 속살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는 소블랙, 예, 완전 블랙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홀과 그리고 뒤에 지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퍼와 원홀이다. 심플하게 생겼다. 내부 충분히 보셨죠? 그래서 수납도 충분히 잘 됩니다. 얘가 25cm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사이즈가 미디움, 보통 클래식 미디움 사이즈가 25거든요. 그래서 25가 굉장히 만만하면서 좋습니다. 보이백도 미디움이 25고 이 가로 길이 25cm가 굉장히 좋아요. 요즘은 벌킨 같은 경우에도 25가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25cm의 백이면 무조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또 정장 스타일에 또 어울리잖아요. 네. 얘가 이렇게 딱 숄더백으로도 어울리는 아이란 말이에요. 쭉 늘면 어떻게 돼요? 크로스가 또 됩니다. 클래식백도 저는 이렇게 많이 갖고 다녀요. 좀 캐주얼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크로스도 되고 숄더도 되는 거예요. 네. 맞췄죠? 네. 그러면 숄더 되고 크로스 되고 뭐 다 되지 뭐. 그러면 끝났지 뭐. 네. 이렇게 숄더 하셔도 되고. 그러면 너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다. 조금 데일리로 쓰기 아깝다 이러시는 분들은 특별한 날 드시고요. 그 다음에 뭐 저는 솔직히 데일리로 들어도 괜찮은 백 같습니다. 왜냐면 클래식백보다 가격이 좋아요. 그래서 많이 추천드립니다. 유로가는 5,500유로입니다. 클래식백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그 대체제로 나온 아이인데 저는 이제 클래식백 없는 분들한테 있으면 굳이 비슷한 라인을 살 필요가 없고 없는 분들 아니면 유색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뭐 블랙 산지가 너무 오래돼서 좀 맑았다 이런 분들에게 완전 추천합니다. 그래서 얘는 AS4405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너무너무 추천하는 아이고 좀 계속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가 막힌 아이 같이 구경해봤습니다. 저도 얘를 소개시켜드리게 돼서 너무 운이 좋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아이를 여러분과 같이 봤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